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비노에서 비동기로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원래는 이번 시간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분류하는 거 관련된 양자 하려고 했는데 이 예제 쪽에 코드가 좀 에러가 있어가지고 얘를 넘기고 지금 이 비동기로 추론하는 것을 할 거거든요. 115번.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추론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영상이라고 볼게요. 영상 같은 경우 추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지 이미지로 받아서 해야 되니까 캡처링 해야 되겠죠? 캡처링 하고 또그 캡처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니까 후처리를 한 다음에 전처리죠. 여기서는 이제 전처리라고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프리프로세싱 해가지고 전처리 해가지고 이제 사이즈 같은 거 바꿔주고 하는 것들을 하겠죠. 그 다음에 디멘션 같은 거 바꿔주는 거. 그래서 전처리 해가지고 이제 추론하고 추론이 완료되면 이제 후처리라고 하죠. 후처리돼서 인식됐던 부분들을 이제 박스로 표시한다거나 FPS 보여준다거나 하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작업이 두 개가 될 거예요. 이제 OpenCV 쪽에서 이제 캡처링 하는 쪽이랑 이제 OpenVINO 쪽에서 추론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캡처하고 추론하고, 캡처하고 추론하고 이렇게 동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한쪽에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쪽에서 오래 걸리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스루풋, 이제 뭐 진행하는 거라고 볼게요. 진행하는 게 어느 정도 느려질 수가 있는데 비동기로 함으로써 이 진행 스루풋 그 병목 현상이나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거를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 보여주는 게.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필요한 모듈들 추가를 해주시고 지금 이번 시간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제 오픈 모델 주 쪽에서 사람 인식하는 모델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각종 필요한 이제 변수들을 설정하는 거. 이번 시간 사용할 게 여기 person detection 0202 모델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person detection 0202 모델을 이제 불러올 거고, 불러오고 모델 컴파일하고 이런 것들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전처리 그리고 후처리. 전처리할 때 영상에서 캡처한 프레임을 받아와서 사이즈 바꾸고 디멘션 바꾸고 하는 것들을 이제 프로프로세스 전처리해서 하고, 포스트프로세스는 이제 추론하고 난 거를 결과를 이제 이쪽에서 박스로 표시해준다거나 인식된 클래스를 박스를 표시해준다거나 FPS 표시해준다거나 하는 거. 그리고 이번 시간 테스트할 샘플 영상이 인텔 CEO가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얘를 사용할 거고,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일반적으로 이제 싱크 모드,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OpenCV 쪽에서 캡처 프레임 뜨겠죠? 그 다음에 인퍼 리퀘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론하기 위한 것을 생성하고 추론 시작하고 추론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결과를 표시해주고 이게 여기가 될 때까지 OpenCV는 대기했다가 표시해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OpenCV가 되고 있는 동안에는 웨이트 해가지고 기다리고 한쪽이 A, B 작업이 있으면은 A가 완료될 때까지 B는 아무것도 못하고 B가 완료될 때까지 A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싱크 API가 이제 동기로서 추론하는 작업하는 것들을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상 관련된 거, 좌우 플립 여부, FPS, 유즈 팝업은 그닥 중요하진 않고 그냥 팝업 다이얼로그 띄우느냐 마느냐인 거고 스킵 펄스 프레임 수도 영상에서 몇 프레임 정도 스킵해서 볼 거냐 이런 것들이라서 중요한 건 아니고 보시면은 플레이어 세팅하고 그다음에 이건 FPS
계산하려고 나와 있는 거고, 플레이어 스타트 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 같은 경우에 이제 플레이어 좀 넥스트 해가지고 프레임 정지 이미지 받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정지 이미지 받아와서 전처리해서 리사이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론하기 위한 인퍼 리퀘스트 생성해주고, 이제 추론하고, 추론이 완료되면은 이제 스탑 타임 해가지고 걸린 시간 같은 거 계산해주고, 여기서 이제 프레임 넘버, 프레임 카운트 점점 올라가겠죠? 프레임 카운트 이제 다시 계산해주면서 FPS 해주고, 포스트 프로세스로 FPS랑 작업한 프레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기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얘를 실제로 실행하고, 함수 정의됐고, 그 다음에 얘를 실행하면 지금 대략 한 54프레임? 지금 대략 한 54프레임 정도 됐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비동기 모드를 한번 볼게요. 비동기 모드 같은 경우에는 OpenCV 쪽에서 캡처링 작업을 하더라도 이제 OpenVINO 쪽에서 추론 관련된 거 돌아가게끔 하고,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도록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프레임 캡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추론할 거 준비하고, 다음 추론 실행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다음 추론 실행하면서 그 전에 요청했었던 추론이 완료가 되는 거를 기다렸다가 전에 있었던 추론을 표시하고 다시 이렇게 뒤바꾼다는 건데, 이거는 함수를 보면서 설명드리기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는 이게 create info request가 위에서도 썼던 거예요. 동기화 쪽에서. 그래서 이게 코드 프로그램적으로 비동기를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추론 관련된 요청을 두 개를 만들어요. current request, next request 해가지고 여기서 플레이 스타트 여기까지 동일하고,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선 current request 쪽에서 그 첫 번째 프레임 관련된 거 요청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current request 이제 start async 이 부분이 다르거든요. 위에서 보시면은 info request 한 다음에 info 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current request 한 다음에 start async 해가지고 비동기로 시작하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바로 무한 반복문 들어오면서 next frame 해가지고 다음 프레임 받고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next request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기화 해준 다음에 start async를 호출을 해요. 그 사이에 여기서는 current request를 이제 wait for 해가지고 완료되는 거를 계속 기다렸다가, 완료가 되면은 우리가 동기화 쪽에서 봤던 것처럼 종료된 시간이나 그리고 FPS 계산하는 거나 그런 것들 작업을 해요. 그래서 완료가 돼서 이제 다 표시까지 했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프레임 넥스트 프레임 해가지고, 여기 지금 프레임 넥스트 프레임이랑 커런트 리퀘스트 넥스트 리퀘스트를 스왑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었던 넥스트 프레임이 여기서 있었던 커런트 리퀘스트는 이제 더 이상 솔직히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넥스트 리퀘스트가 커런트 리퀘스트가 되면서 무한 반복문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스타트 어싱크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드상으로 비동기를 구현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얘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원래는 지금 영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실행하면 지금 뭔가 커널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부러 커널 한번 껐다 켜볼게요. 껐다 켜보고 이제 제대로 되네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대략 동기 같은 경우에 한 53프레임에서 4프레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비동기 같은 경우에 더 빠르죠. 78, 53, 54 했으니까 대략 프레임이 25프레임 정도 더 많이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퍼 리퀘스트 쪽에 인퍼가 아니라 스타트 어싱크랑 웨이트 포 가지고 그럼 비동기로 구현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벤치마크 먼저 다시 보여주고 그래서 동기 모드랑 비동기 모드 했을 때 비동기 모드가 FPS가 이만큼 더 높다라는 건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면은 비동기가 되지만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픈비너에서 안 그래도 어싱크 인퍼 큐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클래스를. 그래서 이 어싱크 인퍼 큐를 이용하면은 보다 쉽게 비동기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런 비동기로 추론하기 위한 콜백 함수 지정해 놓는 거고 그래서 콜백 가지고 여기서는 그 추론 요청 관련된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맥이벤트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포는 현재 시작했던 타임이나 프레임 정보 관련된 거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아까 우리가 계속 봤던 부분들이랑 동일해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인퍼 큐가 지금 어싱크 인퍼 큐라는 걸 이용해서 비동기 구현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인퍼 큐, 어싱크 인퍼 큐 코드도 짧죠. 이게 더 그래서 인퍼 큐 set 콜백 콜백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레임 플레이어 넥스트 프레임 is none 리사이즈 프레임 해가지고 여기서 한 다음에 인퍼 큐 스타트 어싱크 해가지고 그냥 큐를 계속 큐잉 해가지고 콜백 이용해가지고 쉽게 후 처리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코드가 간편해지게. 그래서 여기서 얘를 실행하고 여기서 또 실행하면은 얘도 대략 70 똑같죠 거의. 단지 차이는 코드를 좀 더 간편하게 짤 수 있다. 어싱크 인퍼 큐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오픈비노에서 비동기로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